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황병입니다. 코로나19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포항시의 확진자는 어제 한 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50명입니다. 약 11일간 저희들이 확진자가 없다가 어제 한 명이 추가돼서 50명으로 현재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까지 현재까지 검출한 결과는 4,465명을 했으며 현재 자가격리는 263명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입국자 누계가 우리 포항시에 53명이 되겠습니다. 어제만 9명이 들어왔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지금 현재 그 수용 가능 병상이 66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50명 확진자 중에 현재까지 퇴원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확진자 50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무직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 남성입니다. 주거지는 남구 상계동입니다. 현재 가족은 본인과 부인이 있습니다. 정상 발생 일시는 그 3월 28일 토요일 11시경에 인후통이 있었습니다. 검사 일시는 3월 28일 16시에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했습니다. 확진 일시는 3월 29일 일요일날 13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이었습니다. 동행자는 부인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같이 검체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이 또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접촉은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3월 20일 날 금요일입니다. 서울 확진자 남바 9255번입니다. 이분하고 발리에서 그 확진자하고 접촉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9시 15분에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10시 56분에 인천공항 세븐일레븐에 잠시 방문했고 포항으로 내려오기는 11시부터 출발해 내려왔습니다. 자차로 출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인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동강 어성휴게소에서 방문했고 16시에 포항의료원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친 차로 서울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친 그 직장인 안강에 가서 각자 차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그 상대동에 있는 엔조이 로또 도서 대여점 그 복권방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뭐 이동 경로 동안 내내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다음은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가격리 생활안정금을 지금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뭐 가구당 따라 다릅니다. 1위는 45만 4,900원, 4위는 123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예방적 코어터 격리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희들 종교단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4개 반 12명이 했습니다. 포항에 교회가 약 420개 있는데 점검은 399개를 점검했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는 곳이 74개, 예배를 실시하는 게 129개, 예배 중단이 196개였습니다. 확인 결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준수 지식을 잘 지켜주었고 또 거리 띄우기라든지 8대 준수상에서 잘 이행 지금 예배 보는 교회에서는 잘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남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들 표본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148개소에 151명을 어제까지 완료하려 했는데 아직 그 지금 13명이 덜 됐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말에 그 남북구에서 그 주요 관광지, 명성지, 그 다음에 펜션, 카페 등에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뿌리 비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